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92년에서 96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댕기 피부에 걸렸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질병들을 걸려왔었지만 댕기 피부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기로 전염되는 병인데 그때 그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그 필리핀 그 내과 의사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지극정성 돌봄을 통해서 댕기피부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 댕기피부의 특징은 침대에 누우면 땅이 갈라져서 꺼져 들어가는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댕기피부가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머리가 한 곱씩 빠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샤워실에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한 곱씩 빠지는데 남자야 좀 빠져도 괜찮지만 또 아내가 온 가족이 이제 댕기피부에 걸렸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때 이제 그 기억에 중국산 발모제를 한국에서 이제 판다는 이제 광고가 기억이 나서 저희 처형한테 급하게 저희 아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중국산 발모제를 사서 필리핀에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때 너무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처형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 별일이 없냐고 선교부지 이성일 선교사들이 그랬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금요기도회였는데 철야기도회에서 온 교우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가 저희 몸에 온전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샤워실에 갔다가 이제는 전에는 비명을 질렀는데 이번에는 기뻐서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저희가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 몸으로 온 느껴지고 빠지던 머리카락이 스탑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그때 생생하게 실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새해 첫 주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이 주제로 말씀하는 것은 참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강단에 서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부족한 조언과 저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했던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굉장히 생소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피지는 이제 남태평양 적도 이남과 이북에 약 21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피지를 중심으로 한 저보다 3시간, 4시간 비행기로 그렇게 이렇게 거리가 돼요. 피지가 남태평양, 북태평양의 섬나라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근데 피지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들이 전부 다 180여 년 전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캐니발리즘, 식인 풍습이 있던 나라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야 기독교가 피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고기를 뜯는 흉내를 내면서 벌써 당신을 잡아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 피지는 그 섬나라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전사들로 유명한 곳인데 저희가 이 피지가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서 이 지역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북태평양 섬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태평양의 중심, 남태평양의 피지에 남태평양 종합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South Pacific라는 이 종합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남 태평양의 섬나라들의 국가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와 있어요. 한 2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피지 학생들도 같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다 섬나라들이 피지는 약 100만 정도 되는데 다른 섬나라들은 뭐 20만, 30만, 10만 또 솔로몬 아일랜드가 한 70만 정도 돼요. 그리고 물론 각 나라에 분교가 있지만 이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피지에 퍼시픽 테올로지컬 칼리지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유일하게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예요. 그런데 굉장히 리버럴해서 우리 그 남태평양 교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제 이 우리 메소디스트 레이트레이닝 칼리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 그 모든 남태평양 신학교가 전부 20명, 10명, 뭐 15명 이런 수준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15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에요. 물론 이제 피지가 감리교가 이제 그 한 피지인들의 80%가 감리교인이에요. 이제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이제 각 교단들이 들어올 때 남한의 특별히 한국에서는 뭐 교단별로 각 저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는 감리교가 또 경상남북도는 뭐 또 다른 교단 이런 식으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각 교단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들어갔는데 피지에는 감리교가 이제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 감리교가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남태평양 많은 섬나라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파송을 받아서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피지와 남태평양을 책임질 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좌측으로 보면 저희 그 메소디스트 트레이닝 칼리지의 정면 사진 있고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토마스 베이커라고 하는 이제 그 호주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를 기념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분은 메소디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피지 사람들에게 잡혀 먹혔어요. 그래서 식인 풍습에 의해서 잡혀 먹었는데 그래서 그 분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 교회로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기념비와 묘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 그 순교자의 피를 따라서 이제 피지의 감리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잡혀 먹으면서 피지의 식인 풍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보았듯이 저희 감리교 신학교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중요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다시부터 다시 반까지 아침 경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1시간 일을 하고 또 그리고 8시부터 경건 예배를 드리고 1시까지 이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2시부터 4시까지 또 일하고 그래서 수도원적인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훈련되어져서 장차 이제 피지 감리 교회와 피지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피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혹시 피지 워러 들어보셨나요? 네. 피지 워러가 생각이 나죠. 저도 그 처음에 이제 그 피지의 그 GBGM 본부에서 피지에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피지 워러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선교학자며 선교사라고 자처하는데 피지가 어디 있지? 그랬더니 남태평양 호주 옆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 위쪽에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실감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피지 그 감리교 신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냐면은 바이보케이션을 그냥 단순하게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아침부터 뭐 새벽부터 저녁 오후까지 일을 하고 저녁 9시 30분 잘 때까지 일과 기도와 노동을 함께 수업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이제 많은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 카사바 농장이 있는데 그 카사바 농장을 그 농장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중간에 있는 여학생이 들고 있는 타로라고 하는 토란과인데요. 뿌리와 또 잎사귀를 이제 코코넛 크림에 버무려서 이제 거기다가 뭐 저기 고등어 통조림도 넣고 아니면 치킨을 넣고 이제 롤로를 만들어서 이제 들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이제 많은 그 잔디를 관리하고 또 모든 배관 용접 전기 이런 것들을 다 고쳐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쿡이 이제 요리를 담당하는 이제 쿡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학생들이 조를 따라서 남녀 학생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불로 떼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조리를 돕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조리 배식을 마쳤으면 이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또 학교가 상황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 집에서 올 때는 이제 방학을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얼굴에 기름기가 쫙 그러다가 2주 한 3주 지나면 얼굴이 좀 누렇게 돼서 병든 거 아닌가 할 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학생들 매주 두 번씩 빵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실한 식단을 여러 가지로 함께 도우면서 또 먹고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아마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역의 목적은 예수 제자, 즉 세상 자기들이 사는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사역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로 삽시다. 예수의 제자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사십니까? 사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교의 메토디스트 레이트레이닝 칼리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역은 티칭 미니스트리. 학교에서 대부분 교수들이
이제 배출러 디그리만 가지고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감리교 안에 석사학위를 공부하지 주지 않는 석사학위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박사학위 6명 이상이 있어야 석사학위를 개설하는데 저희 감리교회 650명의 목사들 또 한 뭐 몇천여 명의 바깥다 와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전직 현직 또 그리고 현재 감독 요 세 분에다가 제너럴 시크릿에 네 분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가 그러다 보니까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신학교에 6명 이상의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박사학위를 개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들도 교육을 예전에 받은 교육이 그냥 답습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학과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아내가 티칭 미니스트리 또 야외에서 수업하는 장면들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국의 목사님들은 참 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오셔서 인텐시브 코스 우리 조영호 목사님 인텐시브 코스를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가시면 한 2주 이렇게 하면 참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학생들 그룹 디스커션 하면서 또 우리 주제를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이그잼은 모든 학년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파이널 이그잼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교수들에게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다 맡겨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 집에 모아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학생들이 다 이제 설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이제 그 사은회 졸업 11월 29일날 졸업을 했는데 졸업 사은회 하는 장면이에요. 마침 제가 이제 참석을 했다가 너무 저는 아파서 못 들어오고 아내는 이제 함께 남아서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썼던 그 저희가 화관을 저희 아내에게 씌워주고 감사를 표하는 장면 또 교수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학생들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22년에 이제 졸업생들의 졸업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2023년 11월 29일 날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8개월 5학기를 가르쳤는데 참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좀 그 졸업을 하면 좀 하나님의 좀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참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대견하게 지난 3년 동안 다듬어지고 모난 성정이 또 이렇게 거칠어진 성정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도 보고 또 지난번에 졸업한 2022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사역하는 장소를 방문해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같이 면담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두 학기를 가르치고 나니까 절망이 오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쓴 파이널 페이퍼와 이그잼을 쭉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 딴에는 아주 잘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교수들이 보기에 얼마나 낙심을 줬을까 이게 이제 회개가 되고 또 하나는 오늘날 제가 된 것이 제 노력이 아니라 노력은 뭐 1%도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앞으로 이 학생들을 몰딩해가고 터치해가고 다듬어가고 훈련시켜서 남태평양을 책임질 또 아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에 희망이 생기고 물론
그 희망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뭐냐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저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와 아내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개강부흥성회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성이 드라이 되고 심령이 그냥 메말라 가는데 그때 학기 초에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지난해 네 번의 영적 각성 컨퍼런스를 열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제 1차 각성 세미나가 이제 뉴욕에 김종일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를 이제 하고 또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굶주려서 덩치는 저의 두세 배 큰데 키도 굉장히 커요. 제가 피지에서 제일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제가 작은 키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니까 한데 거기는 저보다 보통 2, 30cm가 커요. 그러니까 왜소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그 배가 고파요. 우리가 지나갈 때 되면 Mom, Sir, my stomach is emp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흥회를 했을 때 그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리고 저희들이 새끼 좋은 음식으로 3일 동안 함께 공급하고 축제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삽니다. 2차 세미나는 저희들이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피지 사람들의 특징은 피지인들은 저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빌리저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의심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추장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들도 서양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88년 동안 부흥이 그들의 역사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노미널 크리스천, 컬처럴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과 은혜, 또 율법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갖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경건한데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령의 그 개인의 중생과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대라수이지만 그러나 사회가 많이 대패하고 타락해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 피지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각 빌리지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온 세상이 다 복음화된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도시에 나오면 45%의 인도인이 있어요. 근데 인도인들이 왜 피지에 있냐면은 40년 전에 이제 피지라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시에 금보다도 귀한 설탕을 이제 그 뭐냐면 생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영국 사람이 보기에 피지는 덩치도 크고 노동력도 대단할 줄 알았는데 너무 꿈뜨고 영국 사람이 보기에 게을러서 농장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인도 회사가 운영하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30년 계약 노동자로 인도에 데리고 와서 피지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사탕수수 농장을 하고 30년 계약 노동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인도 피지 인구의 반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인들은 10%의 이슬람 무슬림이 있고 30%의 힌두교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5% 미만의 기독교들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지 기독교 사회에 미 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저희가 그린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를 이제 애틀랜타에 이제 송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과 또 전도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이 훌륭한 세미나가 그냥 한번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매일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전도 현장으로 이제 데려가기로 약속을 2시에 했어요. 이제 2시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시에 학교를 들어가면서 차의 경적을 쫙 울려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몇 명이나 와 있을까요? 한 명도 와 있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잠깐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럼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아내가 한 10명은 오겠지 하고 이제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제가 한 명도 안 와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밑으로 한 명도 안 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철석같이 했기 때문에 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가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하고 또 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가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2시에 약속했지만. 그러면 남자 기숙사에 이제 2시에 이제 경적을 울리고 들어가서 잠자는 애들 전부 다 이제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제 깨워요. 2시에 깨워가지고 그러면 깨우는데 더 자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깨워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옷 입혀가지고 데려가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그리고 20분 동안 드라이브해서 전도 현장에서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전도를 하면 보통 한 7, 8명씩 두 팀이 한 10명 정도 이제 하고 제가 먼저 전도 시범을 보이고 전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하고 또 주일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철석같이 그리고 이제 전도 끝난 다음에 피자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데리고 나가려면 똑같은 일을 16주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나중에는 한두 명은 미리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절대 다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도 나가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들이 예수 제자로 한 영혼을 품고 인도인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예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국에도 전도하면 다 그들의 심령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포기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전도 세미나 또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틀란타에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신약 세미나 신약 성경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성령 축제를 했어요. 성령 축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안에는 문을 여시고 사람들이 입신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심령 속에 많은 억눌림과 상처들이 있는데 성령이 이제 해소시켜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개강 부흥 성회를 통해서 학생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 받고 남태 평양에 참 새로운 선교의 물결이 피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깊이 경험하고도 바로 또 따라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 삐지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강력한 기도의 저기 미사일을 삐지로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이제 그 스피리추얼 영성 형성 세미나를 이제 갖고 그들 학생들과 더불어서 새벽부터 또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 교두를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로컬 커뮤니티 공동체를 섬기면서 피지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각성 세미나를 위해 졸업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교직원들 저희가 우리 교수들 결국은 오늘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그 교회가 참 이 사회에 빛이 되는 빛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2023년에 등대교회의 표현인데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 신학교 교수들. 그래서 저도 이 중요한 위치에서 정 하나님 앞에 우리 PG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그 메토디스 레이트레이닝 칼리지의 영적 중요성, PG 사회에서의 이 신학교의 중요성을 함께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각성시키면서 그 교수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호텔 값이 비싸가지고 또 장소를 못 찾아서 교수들과 교직원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1인 피크닉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지 정말 생소한 나라였죠. 근데 여러분,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피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피지가 또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실 텐데 피지가 여러분에게 친근한 나라, friendly country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태평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피지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피지에서 1966년 이전에는 많은 선교사가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선교사가 이제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학교를 중심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남태평양과 아시아에 특별히 인도인들이 복음화되면 14억 인도인들에게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꿈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피지 워로웨이의 이제 중요한 것은 피지 워로웨이의 중요한 것은 이제 럭비 7인제 럭비로 피지가 뭐냐면 최다 올림픽 우승국가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5%의 인도인이 있는데 아까 사탕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내년이나 올해나 내년에 한번 이게 계획해서 한번 피지 오셔서 우리 학생들도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네. 피지는 정말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예요.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옆에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이죠? 혹시 보셨습니까? 예. 카사바, 카사바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카사바를 남미에서는 육과라고 불러요. 육과. 자, 그런데 이 카사바는 노동 대비, 노동을 대비 그러니까 어떤 뭐 노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거를 뽑아내면 한 뿌리가 8개에서 10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한 가족이 먹고도 남아요. 한 물을. 그래서 이걸 뽑아내는 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한 2m, 1.5m, 2m 자라기 때문에 이걸 40cm 간격으로 잘라서 45도 각도로 뽑아만 주면 1년 후에 또 이렇게 풍성한 뿌리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는 이 카사바 농장으로 그 큰 땅이 카사바 농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일주일 단위로 뽑아내는데 뽑아내면 계속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이것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카사바를 먹고 또 렌틸, 커리, 그 다음에 롤로 이런 그 음식을 들면서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피지 사람들은 깨레깨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깨레깨레는 뭐냐면 그 상부상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점에서 상부상조라면 좋은데 이제 나쁜 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피지가 세븐 럭비로 유명해요. 그래서 럭비 선수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한 2, 300클랜 그러니까 2, 300명의 그 친척들이 이제 오는데 늘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서 기둥뿌리가 뽑힐 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둥뿌리가 빠질 것 같으면 이제 나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집에도 깨레깨레 하면서 이제 많이 노는데 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나누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거 나누면서 이제 있는데 100명의 150명의 학생 중에서 킥수아 생활하는 100명이 이제 함께 카사바만 먹고 있으니까 정말 등치는 크고 또 음식이 아는 작고 어려운 가정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따르따르라고 하는 이슬람 족속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 막 낯을 들고 죽이겠다고 미혹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는데 그런데 이 피지에 있는 그 무슬림이나 피지인들은 굉장히 온유하고 친절해요. 그래서 피지인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무슬림 인도인 무슬림들도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고 또 복음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또 함께 또 정이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늘 또 뭐냐면 또 이게 선교사들 좀 속여 먹으려고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귀엽고 그러나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 나가는 모습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브레이크루가 필요해요. 어떤 브레이크루냐면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제 브레이크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풍요롭다고 보니까 굉장히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적게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스로드라고 하는 신옥주 이단이 있는데 뉴욕과 뉴저지, 그 다음에 또 캐나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피지에 낙원이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말세 7년 대환란의 낙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신옥주라고 하는 이 이단의 특징은 말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은 사고 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 기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 사시사철 모든 것이 푸르는 이제 그 피지로 사람을 이제 미혹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7년 흉년 기간이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그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품종을 이제 작황 실험을 하면서 잘 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안 되면 서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구타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여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드러나고 한국의 그 경찰과 인터폴의 요청으로 이제 그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이 공항 그 감옥에 이제 계류 중이고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 모드가 여러 피지의 여러 면에서 스탠다드를 많이 높여서 건축 또 농업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 인도 피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이 그레이스 모드가 참 이제 곧 이제 해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기 피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박옥순 계열의 구원파 셀베이션 섹트예요. 이 박옥순의 구원파가 피지에 이제 가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피지 그 주한 대사관 한국에 있는 피지 대사관에 이 박옥순 계열의 구원파가 이제 많이 이제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외교관들을 통해서 우리 그 감리교 지도자들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직사 대접을 받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박옥수의 성경 세미나에 저희 신학생들 모든 감리교 교인들 또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단에 늘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박옥순 계열의 구원파의 특징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 구원이다. 한 번 예배하면 영원 예배라고 하는 그 표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쩌나 그래도 미래의 죄까지 과거 현재 죄도 죄로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이미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 또 뭐를 가르치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게 들어가면 사회가 퇴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바로 이런 구원파가 참 많은 작은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참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또 교단에서 감독들과 여러 차례 권면하고 또 이 이단의 폐해성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 감리교 연회에서 이제 MOU가 5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되는데 마침 이제 이 구원파와의 박옥순 계열의 구원파와의 MOU가 끝나고 새로운 MOU를 체결하기로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어요. 그때 감독 감리사 감독들을 만나고 현직 감독 만나고 하면서 이 구원파의 사회적인 폐해성 또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것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11월에 우리 이철 감독 회장 또 감리교 전직 감독들 방문해서 MOU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또 미국의 감리교 감리교의 연회와 또 회복 또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건전한 피지 감리교회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9월 달에 또 11월 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이단들 문제가 선교지마다 심각해요.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다른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는데 오직 선교사들이 참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롱 위시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그 등대 교회가 주님 앞에 2024년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그 비전들이 또 성취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정말 교회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시지만 우리 대부분의 노미널 처치 교회들은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요. 미국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전에 이 미국 교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또 20세기 말까지 엄청나게 선교하던 그런 교회였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선교 지향적인 교회.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예요. 미션 오리엔티드는 교회 안에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훈련, 왜냐면,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려 하고, 교인들은 뭐냐면,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제자가 되면 희생하는 게 많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야 될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면 그 다음에 방향이 뭐냐면 교회 밖에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죠.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배단이 교회 그 몇몇 성도 예전에 열심히 사역하던 성도를 만났는데 한 7-8년 전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가난한 교인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한 가난한 교인들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unchurched people, 비교인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이렇게 책임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지향적 교회. 선교지향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중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사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의 등대 교회가 또 많은 선교사를 돕고 사역하는데 또 우리 피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로 같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평만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피지에 가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예전에 봉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부흥하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잘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특징은 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퇴폐한 악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그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리고 또 술과 담배 온갖 죄악에서 멀리하면 뭐가 쌓입니까? 지갑에 돈이 쌓이죠. 그런데 그 쌓여진 돈을 건설적으로 투자하면서 사회가 자본주의적으로 잘 발전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50%가 육박하는데 피지와 또 남태평양은 70-80%가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걸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씨름하며 기도하고 하는 중에 선교 역사책을 읽다가 아, 이들이 기독교를 추장과 추장이 교회를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개인의 회심과 회개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개혁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들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통해서 환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정말 그 비지를 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과 성경에 중생이 하심을 체험하는 새로운 공의 세대로 이 피지에 주셔주사 피지와 남태평양을 책임지고 아시아를 책임지는 전통한 예수의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전신절절을 부르옵소서. 아멘. 여러분, 필라를 책임지는 그리고 온 세계 많은 선교사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는 그러한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2024년에 이제 피지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지에 들어가면서 작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게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치면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는 되는데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저희 아내와 더불어 작정하는 것은 그 한 소수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 외에 그들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앞으로 미래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육하고 또 중견 피지의 중견 목회자를 이제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그들과 더불어 question and answer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한 역량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그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교수 요원을 길러내서 남태평양과 아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지인들의 마음속 미존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이 인도인들을 책임지고 가슴에 품는 예수 제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지난 16주차 동안 전도하면서 제 학생들 거의 전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제가 한두 번 먼저 영어로 이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을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게 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요. If we were to die today, do you have assurance to go to heaven?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왜 소리가 적지만 우리 학생들은 대답은 커요. Yes! 이 대답 속에는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이런 대답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If you stand at the door of heaven, God asks you,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kingdom? What will you answer? 내가 오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아예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I have done will of God.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학생은 내가 신학교 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명 중에 한 명이 Because of Jesus Christ who died. Who loved me? 이렇게 말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컬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학생들
청년을 데리고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영어는 이제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영접을 하는데 얼굴은 조금 하네요. 그런데 뛰지 말로 우리 학생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우리 그 학생들 그냥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 저 전도자를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키스하고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고 인도인 또 인도말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려요. 인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보다 못 살게 잘 살게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 비지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비지인들은 다 경제권을 붙잡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교도소에 가보면 인구 비율대로라면 45%의 인도인과 50%의 비지인이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99%가 비지인인데 우리보다 정직하지 않고 날마다 목사도 거짓말하는 그 비지인들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을 대부분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야, 이슬람교가, 힌두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분이 막 나빠지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기독교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예수밖에는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다 걸 내려놓고 기독교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해요. 자, 미국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미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Christless Christianity cannot save sinners.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설교를 브레인 마사지 좀 안마 받으면 시원한 것처럼 브레인 마사지 하고 끝나는 미국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순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 피지인들이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모습들. 저희 학생 중에 하나는 좌측에 있는 학생은 몰레라고 하는 학생이고 우측에 있는 학생은 로잔나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바로 또 현장에 데리고 나갔는데 옆에 내 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자신도 기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먼저 시범으로 전도하고 사진을 이제 찍는데 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우리 다른 데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이제 싸우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언어가 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해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경찰들에게 전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다가 함께 하고 또 아이들을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이런 걸 적고 이제 복음을 나누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하는 예수 제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제자, 그 다음에 앞으로 피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수 요원들을 이제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2024년도 더욱 정진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함께 선교하는 교회, 미션나리 처치로서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저와 아내와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듯이 또 기도할 겁니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한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국 회중들 또 한인들이 다 모든 가나안 교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등대 교회가 지역 안에 가나안 교인들을 책임지고 또 비신자들, 비교인들을 다 주님 앞에 이끌어가고 또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또 모든 선교사들과 동역하면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필라 등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피지에 남태평양을 책임지고 아시아를 책임질 피지인 인도인들이 거룩한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
아시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